진짜 맛있어. 진짜 음식이 있어요. 어서 오세요. 스위스 맛집 담당 집사 김영철입니다. 전문가 한 분을 모셨습니다. 이분이야말로 스위스 찐 덕후. 본인의 나라 호주를 떠나서까지 스위스 요리를 하고 계시는 분인데요. 주한 스위스 대사관 셰프 게리 애즐리. 하이. 감사합니다. What is the attraction of the Swiss cuisine for you? I think it's when you're in Switzerland, it's so beautiful. The Alps and the snow. Oh. Then you have your rösti and yeah, beautiful scenery. 자, 비행기표 대신에 포크 나이트를 함께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Gary, today which Swiss dish are you going to introduce? Today we're going to make a dish from Zurich, Zurich Geschnitzeltes. This restaurant is one of the city's most traditional places. Today, the recipe of the Zurich Knäckschnäpplitz includes veal chops cooked with a white wine cream sauce, Yeah, 괜히 설명드릴까 요리가 너무 쉽지 않습니까? 그냥 쑥닥쑥닥 그냥 하는 것 같은데요. 구웠었던 고기를 이제 초벌했던 거를 이제 넣는데요. Let's finish with a little bit more salt and pepper. 설마 이게 완성이 된다고요? 크리미한 향이 싹 올라오는데 이게 쥐리 스타일이군요. 질기지도 않고 끈적이지도 않고 그냥 크리미함 때문에 그런지 맛이 부드럽고 이제 메인 요리를 먹었으니까 It's time to eat dessert. So we have 250 grams of fine caster sugar, and you can see our caramel now starting to change color. You can really smell it now, can't you? It almost smells like it's burning. Just turn it down a little bit for a few minutes. Wow. 달달한 맛과 함께 약간 그 뭐죠? 여러분 사실 저 차안을 떠나요 공항으로 핸드폰 꺼놔요 제발 나 찾지 말아줘 여러분 저 오늘 진짜 떠납니다 제가 직접 챙겨온 스위스 여행 가방인데요 도대체 김 집사가 스위스로 가기 전에 뭘 챙겼나? 자, 하나씩 꺼내보면서 스위스 여행 필수 준비물을 함께 공유해 볼게요 자 여행 필수템 1순위 뭐니뭐니 해도 스위스에서는요 스위스 프랑을 쓰는데요. 스위스 프랑은 지폐 6종과 동전 7종류가 있습니다. 세탁기에 지폐 돌려본 적 있으신 분? 다 있죠? 다 찢어지는 거. 근데 이거는 안 찢어진다는 얘기예요? 안 찢어지네요? 제일 고울. 아우 많고 많은 돈 중에 처음 프랑을 또 이렇게 짚어가지고. 네. 자, 그 다음에 김 집사가 챙긴 건 스위스의 전압이 230V로 스위스는 3핀 콘센트를 쓰기 때문에 핀이 3개가 있는 전용 3핀 어댑터를 준비를 하거나 이런 멀티 어댑터를 따로 챙기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 다음은 여행 짬이 바로 여기서 나옵니다. 스위스에서 사용하기 좋은 필수 문장도 메모해 두었습니다. 스위스는 지리적으로 인접한 국가의 언어인 독일어, 프랑스어, 이탈리어 그리고 로망슈어를 사용을 하는데 스위스는 공식 언어가 4개씩이나 되니까 기차 여행 때 안내방송 언어가 바뀌면 지역이 바뀌는 걸 체감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Wir treffen in Zürich Hauptbahnhof ein. Ce train continue à destination. Questo treno prosegue per Artgoldau. Passengers traveling to Basel, please change to the connecting train. 스위스 월 평균 기온은 한국보다 낮은 편이지만 계절별 기온의 변화가 거의 흡사하더라고요. 자, 갑자기 등장한 날씨 요정 김집사입니다. 스위스 날씨와 옷차림 전해드릴까 하는데요. 취리, 베른, 제네바 등의 도시를 방문하신다면 주목! 여름 최고 기온은 25에서 28도 정도로 쾌적한 야외 활동 가능하겠습니다. 반팔도 가능하지만 아침 저녁으로 쌀쌀하니 바람막이 꼭 챙겨가시고요. 마테오르나 융프라우 요후 티틀리스 산 같은 해발 3,000m에서 4,000m 이상급의 산악지대를 관광하신다면 거센 바람에 주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한여름 기온도 15도 이상 되는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에 경량 패딩으로 따뜻하게 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이제 저녁 6시 반 비행기로
네, 7위로 떠나야 돼요 지금. 아무튼 비행 시간이 다 돼가지고 자 오늘 떠나요 공항으로. 속보입니다. 역사와 문화 그리고 젊음과 예술의 활기로 가득 찬 스위스 최대 도시 취리가 현 시각 힙쟁이들로 들썩이고 있다고 합니다. 스위스 현지에 있는 안나 특파원을 연결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호이자마. 오늘 김지사님을 대신해서 취리 명소, 맛집 그리고 볼거리 모두 탈탈 털어보겠습니다. 자, 안나 특파원. 자, 어디부터 갔나요? 네, 취리에는 여러 가지 뮤지엄도 되게 많지만 저는 딱 한 군데만 꼽으라면 쿤스트 뮤지엄 꼽고 싶어요. 반 고흐 작품이 여기에도 있네요. 이렇게 쭉 전시되어 있어요. 저는 반 고흐 작품이나 모네 작품 보려면 최소한 파리에는 가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사실 이렇게 취리히에서 정말 사람도 아무도 없이 저 혼자 즐길 수 있다는 게 이게 가장 큰 매력인 것 같아요. 와... 진짜 모네, 반 고흐 이런 작품들을 지금 우리가 다 보고 있네요, 그죠? 와, 이번에는 현지 젊은 여행자들이 많이 찾는 대학가 주변 올드타운 쪽으로 나가봤다고 하는데요. 무엇보다 저는 꼭 보고 싶은 게 취리 도시 전경 사진을 찾아보면 항상 우뚝 솟은 첨탑 몇 개가 눈에 띄던데 여기서 보이는 풍경, 지사님, 캡처하세요. 자, 안나 특파원 덕분에 눈은 너무나 즐거운데 입이 슬슬 심심해지는군요. 고추냉이 소스. 이건 진짜 맛있다. 이번엔 조금 더 템포를 올려서 힙쟁이들의 성지를 파고 들어가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동네가 굉장히 트렌디하죠. 여기에서는 약간 낡은 듯하지만 또 전에 없던 새로운 감성들이 약간 더해져가지고 이 동네만의 그런 분위기를 풍기는 것 같아요. 와, 굉장히 높은 컨테이너 타워가 보이네요. 여기는 바로 프라이탁 스토어의 본점입니다. 사장님한테 어울릴만한 걸 한번 찾아볼게요. 지사님은 약간 고급스럽고 그 다음에 진중한 이미지니까. 네? 안나 특파원, 이제 슬슬 다른 곳으로 이동을 좀 해볼까요? 취리 웨스트의 하이라이트를 꼽으라면 모두 주저없이 프라우 게롤드 가르텐을 말한다고 하네요. 불금, 불토를 즐기기에 최적의 장소로 많은 젊은이들이 찾는 히플입니다. 한낮부터 저녁까지 모여 앉아 맥주 파티를 즐기거나 사람들과 섞여 자유롭게 휴식을 취할 수 있죠. 스위스에 지내면서 특별히 애정하는 도시 중 한 곳이 취리히였는데요. 오늘 집사님과 그리고 한국에 있는 구독자님들께 이런 하프를 소개할 수 있어서 너무 영광이었고요. 우리 그러면 다음에 직접 스위스에서 만나기로 해요. 안녕! 안녕! 스위스에서 꼭 만나요! 자, 힙쟁이들이 넘쳐나는 매력적인 취리 소식은 여기까지가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스위스는 김집사랑해!